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럴 때꼭 성경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시간들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 크게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은 다르고요. 또,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서들마다 또 내용이 좀 이게 차이는 있어도 크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 또는 앞으로 걸어갈 시간이 희망적일 것이다. 그리고 복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망해서 또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포로가 되고 민족이 다 흩어지고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망해갈 때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예언자들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망할지라도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너희가 지금 이국 땅에 포로로 와서 살고 있고 또 이국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 미래를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모든 게 돌아오기만 하면 잘될줄 알았는데,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도 또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장래를 축복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로 걸어와서, 그리고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향해서 걸어가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갈 미래, 그 시간이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서 3절 말씀도 그런 큰 소망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보면 두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 땅 그리고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리고 북쪽 끝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는 사방을 얘기할 때 남쪽 하면은 애굽, 북쪽 하면은 아수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동쪽, 서쪽,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서쪽은 뭐 많은 섬, 먼데 섬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쪽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살던 그리고 머리에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지
어느 족속이 살지 이렇게 얘기할 때 동쪽 제일 끝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남쪽 끝에 그리고 북쪽 끝에 근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강대국 그러면 동쪽 서쪽은 아니고요. 남쪽 북쪽에 강대국이 있었어요. 남쪽 애굽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수로. 사실은 스가랴서가 기록된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다 망한 뒤입니다. 한참 옛날 일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그러니까 바사 제국 시대입니다. 이 스가랴는 근데 왜 옛날에 망한 나라 그거를 왜 여기서 얘기하느냐?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잔인했습니다. 아주 잔인했고 그리고 흉폭했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강대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강대하고 잔인한 나라 그러면은 옛날에 망했는데도 그냥 아수르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나라 그리고 강한 민족 어떤 아주 강대한 세력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내 백성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돌아오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받을 말씀이에요.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요. 이렇게 위아래를 길쭉하면 레바논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국가 북쪽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레바논이란 나라가 있죠. 그 위로 가면 시리아가 있죠. 근데 성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으면 그 위쪽으로 다른 민족 사는 땅이 레바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백향목이 참 좋은 게 나서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 읽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쪽 애굽 북쪽 아수르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데 레바논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왜 그 바로 위 바깥을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에 길르앗 땅 이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 땅 이스라엘 나라가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동쪽, 요 서쪽은 지중해고요. 요 동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요단강을 경계로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그 동쪽, 그쪽이 길르앗 땅입니다. 근데 그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행진을 할 때 거기에 시혼왕, 바산왕 이런 다른 나라 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뭐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들이 공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두 지파 절반이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살게 됐지요. 바로 이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경계 바깥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길르앗 땅 그리고 레바논. 이거는 영역이 확장된다. 지경이 확장된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본토에서 살기에도 땅이 부족해서 그래서 요단강 건너 동편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 북쪽으로 건너서 레바논 땅 거기까지 확대돼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 거할 곳이 부족하다. 이거는 번창하고 번성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 강한 세력 또는 어떤 여기에 애굽 아수르로 표현된
이 강대국처럼 나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협박하는 그런 아주 강한 어떤 세력,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세력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도망쳐서 타향살이하고 그런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회복하신다 그런 거죠. 창세기 말씀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며 잘 다스리고 돌보고 가꾸어라.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삶은 위축되고 줄어들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번창해야 돼요. 근데 이 번성하고 번창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다른 민족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쉽게 얘기하면 이교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쪽을 정복해야 된다, 짓밟아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자에 들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이 얘기는요, 잘 돌보고 가꾸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거는 다른 쪽을 정복하고 짓밟고 그게 아니라 더불어 영역을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창조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에 주신 원래의 축복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그거를 온 세계에 전하라. 이런 명령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비전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이요, 외부로 건설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그 내부 집단만 모여 있으면 내부 집단은 싸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여러 사회 집단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회 집단 가운데서 가장 고정적인 집단이 뭐 이제 직종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저런 집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정적인 집단들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 사회입니다. 제가 대학에 교수로 오래 있진 않았지만 또 잠깐이라도 몸담고 있었고, 또 이제 선후배들이 대학 사회를 제가 알죠. 근데 대학 교수 사회, 거기가 사실은 변동이 별로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수로 임용되면, 그러니까 취직이 되면 정년 퇴임할 때까지 거의 그냥 이렇게 쭉 보장되는 집단이 대학 교수 사회예요. 근데 대학 교수 사회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아주 가관이고 그리고 진짜로 웃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선생님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학교 중에서 제일 큰 학교, 그게 큰 대자 써가지고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학교의 선생님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교수님이고, 그런데 그 집단 안에서 서로가 갈등하고 시기하고 편갈리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가관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인격이 특별히 다른 직종에 비해서 더 부족하고 더 못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떤 집단이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힘든 훈련은 뭐냐면 딱 고정된 어떤 인원이 딱 고정돼 가지고 그 인원 변동되지 않고 오래도록 아니 평생을 늘 같이 산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뭔줄 아십니까? 그게 수도원이에요. 그리고 수도원 중에서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딱 들어가잖아요. 수도사로 살기로 서약하고 완전 최종 서약하고 딱 들어가서 수도원 문이 한번 딱 닫히면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수도원을 봉쇄 수도원이라 그래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는 뭐 그게 닫혔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딱그 인원이 평생 같이 살아간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면서 늘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밖으로 번성하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온 세계 선교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운동이 말씀이 삶이 되는 이 흐름이 온 세계 끝까지 퍼져가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 선교, 이 비전을 감당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이게 이렇느니 저렇느니 싸우고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밖으로는 전혀 시선을 두지 않고 관심이 없고 그냥 안에서 복닥거리면 그러면 사람은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가랴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끌어 모으십니다. 근데 단순히 끌어 모아서 그래가지고 꽁꽁 뭉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확장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가 또는 신앙인이 든든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행한다는 얘기는 삶의 길을 걷는다 또는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세계 선교의 비전, 이거는 어느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고상한 비전을 가져야 그 가정 가문에 돈 버는 게 망하는 대로 가지 않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 세계 선교 어떤 모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기에 비전이 없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삶에서 뭐 고상하고 뭐 괜찮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사람 돕는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 또는 예술 활동, 그런데 헌신한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돈 벌면 뭐 할까요? 간단하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이 온 세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이,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고 또 돈을 버는 것도 목표가 분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은 묵상이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묵상으로 더 이어지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되 더 건강하게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또 하루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에게 건강을, 또 환절기에 어린아이들 병약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몸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생활과 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군에 가 있고 외국에 유학 가 있고 타지에 흩어져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집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 안수하셔서 건강을 주옵소서. 또 상중에 있어 장례 진행되고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침례자 부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른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꿈새 사순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P 전도사역 4월 13일 이번 주일과 부활주일에 있는 교구별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세 사순절 기도회를 위해 그리고 2014년 교구 대신방 각 가정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말씀 삼 성경대학 제자반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도록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진행 중인 장례가 있습니다. 고 이재현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아산병원 32호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진행 중인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위에 있는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